네, 안녕하세요. 김유자 크리에이티브입니다. 네, 오늘은 어떤 게임 할 거냐면요. 네, 3D 운전교실 할 겁니다. 지금 어떤 게임 할 거냐면요. 1차로 할 거예요, 1차. 시작할게요. 렛츠 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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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여기로 돌았는데요. 1번이요. 중 1번이에요. 중 1번. 중 9 1번이에요. 중 9 1번. 네, 그래서 학교로 갔는데요, 얘는. 어떤 몇 킬로 정도 몇 단으로 해야 잘 되는지 여러분 댓글로 많이 알려주세요. 알겠죠? 저는 그냥 4단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요. 네. 아, 오늘은 왜 소리 작겠나고요? 게임 소리? 제 말소리가 안 들려요. 네. 일단은 몇 킬로 정도 달리는지 한번 볼게요. 네, 버스가 지나가고 있는데요. 어쩌면 그냥 선물로 하는 게 낫겠죠? 아, 이거 버스는 왜 브레이크 때문에 출발 텐트가 안 가려고요? 아, 저 좀 몰라요. 네. 아야, 아야, 아야. 네. 네, 오늘은 버스가 한 4단, 아니, 3, 4단 정도 하거든요, 버스가. 네. 여기가 어디라고요? 여기. 안전띠는 안전벨트를 말하는 거고요. 네, 한번 좀 들리겠습니다. 몇 킬로 정도 달리는지. 4단으로 하겠습니다. 몇 킬로 안 나오네요. 이거는 한 몇 킬로 정도 날 것 같습니까? 같습니까? 댓글로 남겨주세요. 77km 밖에 못 달리거든요. 아, 78까지 달리군요. 78km. 키로. 게임이니까요. 도망가는 버스예요, 사실은. 신천으로는 다 신호위 방식이 있거든요. 네. 할 때는 그냥 뜬 키고요. 가겠습니다. 이렇게 내려요. 아, 잠깐만요. 아야, 강릉시로 구로역 이렇게 해도 가네요.
요새 왜 안 하냐고요 노래? 깜아 깜짝이야. 아 제가 깜짝 놀랐어. 갑자기 이거 없어가지고. 감명시에 가고요. 구로역 여의도 청계천까지 갑니다. 여기인데요, 잠깐. 이쪽으로 가도 되긴 되는데 버스는 이쪽 가면 무너지거든요 사실은. 네. 버스가 이쪽 맞다 이쪽 가죠 맞자. 단체로 바꾸겠습니다. 너 내일이야. 혼자 있을 때로. 왜요? 마지막으로 100이 한 바퀴 돌고 가겠습니다. 어제 볼링 갔다 왔거든요. 네. 잠깐만요. 제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. 이쪽으로 사실 둘러 가도 되는데 차는 둘러 올것 같아.
하면서 어깨 내리도록 하겠습니다. 야, 뭐야? 네,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다, 김일의 김치비였습니다. 그래도 좋아요 눌러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